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부여합시다. 김지영이고요. 잘 지내셨죠, 여러분들? 네. 지금 현 시점에서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. 자, 내가 이제 입시에 본격적인 공부를 하면서 뭐 많은 깨달음도 있을 거고, 어떤 이런저런 방법론도 많이 배웠을 거고. 자, 근데 반드시 지금쯤 체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가고 있는지. 즉, 다시 말하면 분명 공부한 과정 안에서 애매한 부분이 아직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. 또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봐. 근데 그 애매하거나 몰랐던 부분들을 내가 최대한 아는 방향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되잖니, 얘들아. 그러니까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난 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도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험했었던 모든 사항들 중에서도 애매한 것과 모르는 부분들을 최대한 동그라미로 바꾼 상태, 즉 책임진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최선을 다한 거 아닐까?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, 여러분들. 우리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게 나의 입장에서 가장 책임지는 거잖아. 자,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뭐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냐면, 여러분들의 애매한 부분과 몰랐던 부분들이 다 누적이 되어 있는 어떤 뭐 노트랄지, 어쨌든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기재 같은 것들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거든.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냐고. 너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모르는 거나 애매한 거 보여줘봐. 보여줘봐. 꺼내서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꺼낼 수 있는 게 무언가가 있습니까? 자, 그래서요.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 사비를 좀 털어서 이런 책임지기 노트라는 것을 이벤트로도 좀 배부해 드리고 있고, 올인원 교재, 저희 메인 강좌죠. 올인원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도 이게 동봉되어 있을 건데, 이왕 이 책임 노트를 제가 이벤트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굳이 이 노트가 아니라도, 뭐 노트는 별거 없어요, 여러분들. 노트는 뭐 앞에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있고,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노트예요. 근데 굳이 이 노트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노트 하나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재가 마련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만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 거예요. 됐지, 얘들아? 자, 첫 번째. 노트를 정리하실 때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굳이 섹션별로, 뭐 단어 섹션, 문법 섹션, 아니면은 뭐 독해 섹션, 이런 걸 굳이 나눠서 하기보다는, 그냥 머리가 괜찮으나 지금? 아무튼 그걸 나눠서 하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영어의 그 과정 자체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랜덤하게, 어떨 때는 단어도 나올 수 있고, 같은 날에 단어나 문법이 나올 수도 있고, 어떨 때는 중요한 독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, 그게 매일매일 랜덤한 상태로 쭉 누적이 됐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, 얘들아,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도 문제점이 어떤 정해진 파트만 고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. 어떨 때는 단어, 어떨 때는 문장 해석, 어떨 때는 풀이 방법, 뭐 다양하게 랜덤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 매일매일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것들을, 그 자체를 누적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실전적으로도 중요해요. 그치? 그래서 괜히 뭐 섹션을 나눠서,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니? 노트 하나를 어디는 단어 부분만 적고, 어디 부분은 뭐 적고, 어디 부분은 뭐 적고, 이러다가 중간 부분 붕 뜨게 되고, 막 나중에는 꽉 찬 부분을 더 메우기 위해서 노트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면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,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. 그럴 바에는 그냥 노트 안에 그냥 이런저런 랜덤한 매일매일의 경험치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. 그게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는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, 하루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업이든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부였던, 와, 이 지문은 정말 나한테는 중요한 지문이라서 한 번은 꼭 더 책임지고 들어가겠다 싶은 지문들은요, 잘라서 붙이세요. 아, 뭐 책이 너무 아깝잖아요, 이런 생각보다는, 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도 그 책을 다시 보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서, 차라리 진짜 내가 이 지문은 진짜 목숨 걸고 한 번 정도는 다시 책임져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 지문 잘라서 노트에다가 다 누적해서 붙이시면 되잖아, 얘들아. 그래서 내가 정말 봐야 될 지문들만 쭉 다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.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야자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뭐 더 추가적인 문제, 10문제, 20문제 풀 때 저는 한 문제, 두 문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싹싹싹싹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였던 기억이 아직 있는데,
이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친구들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. 이 질문을 하세요. 선생님, 그러면요. 앞에 지문이 중요해가지고 잘라서 붙이면 뒤쪽 지문은 어떻게 해요? 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하는데, 안 해보면서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하시는데, 아니, 뒤에 지문이 만약에 아까우면, 방법은 둘 중에 하나. 뒤에 지문을 그 당일날 진짜 완전 조사버리든지, 완전 내 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든지, 아니면 얘들아, 잘란 다음에 위에만 풀칠해가지고 펄럭펄럭하게 만들면 될거 아니야.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, 얘들아? 위에만 풀럭풀럭 하면 되잖아. 그거 얘기하는 거야, 그거.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나 어딘가에 경험했었던 그 지문 자체가, 필요했었던 그 자체가 그대로 노트에도 적혀져 있는 게, 다시 봤을 때도 그때 내가 무엇을 들었고, 어떤 소리를 수업 시간에 들었는지를 다시 재고해나는 데는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알겠지, 얘들아? 그래서 이걸 또 따로 정리해서 막 연결해, 뭐,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,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, 그냥 그때 했던 경험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로 지문을 좀 갖다 붙여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요. 나는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, 아니면 뭐 쓰고, 이런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, 출처라도 적으세요. 출처라도.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문 자체가 중요한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번거로울 때도 있고, 어떨 때는 지문보다는 밑에 선지가 중요해가지고 선지만 주고 싶은데 이다 갖다 붙이는 게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, 얘들아. 그러면 그냥 책임 노트에다가 네가 어떤 날 경험했었던 지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오리넘교재 28페이지 4번에 선지 다시 보기 뭐 이런 식으로라도 네의 경험상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을 출처라도 누적해서 적으면 그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.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되게 많이 도움받았냐면, 지문은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, 꼭 선지 둘 중에 하나 애매해서 틀리는 문제들 우리 되게 많이 경험하잖아. 그런 애들만 쭉 출처를 다 모았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출처 막 다시 적어놓고,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, 이주일 전에 그런 느낌이 나는 그 출처에 해당하는 지문들만 출처 보고 그 교재 가서 왔다 갔다 보면서, 아, 내가 이랬었지. 아, 이러지 말아야지. 아, 이 디테일이 떨어졌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고,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되게 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. 됐지, 얘들아? 네.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굳이 섹션 나누지 말고 매일매일의 경험치가 그냥 랜덤하게 막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.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. 자, 두 번째는요, 이왕이면 네가 당일 공부했던 그 지문을 그대로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, 그 경험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. 그다음 세 번째는요, 네, 정안 되겠으면 핵심적인 지문들이나 또는 선지가 들어가 있는 출처라도 잘 모아 놓으셔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됐지, 얘들아? 그래,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뒤숭숭한 사회에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하는 게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, 뭐 어떻게 합니까?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과정 속에서 또좀 돌파구를 보여야 될 필요도 있을 거니까 좀힘 많이 내시고, 저도 힘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. 책임지세요, 여러분들. 공부했던 것에 대한 책임. 됐지요? 김지영이었습니다.